our memories. Hand in hand, you and me, we were making plans to be forever, babe.건강하고 맛있고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를 왔냐면요, 바로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하면 선비의 고장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오늘 이 영주에는 과연 또 어떤 건강하고 맛있고 행복한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경북 영주에서는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한창이었는데요. 인삼엑스포가 어떤 엑스포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500년 역사를 가진 풍기인삼이 이번 엑스포 기간을 통해 가지고 품질 면에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고 더구나 백세 시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또 인삼 엑스포 기간 중에 인삼이 식용로서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음료, 제과 등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인삼 관련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원기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좋은 인삼, 다양한 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는 또 요거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삼 요거트인가 봐요. 네, 여기 가까이 분기가 있어가지고 분기 인삼 요거트로 만든 요거트예요. 수삼을 갈아가지고 인삼 요거트, 요거트에 숙성시켜가지고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발효. 아, 그럼 맛이 이 요거트 안에도 인삼 맛이 푹 나겠네요. 네, 그럼요. 이거는. 그럼 직접 맛을 한번 봐야겠죠?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은 보이세요, 이게? 안쪽에 인삼이 막 갈아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막 인삼도 씹히고, 네. 인삼이 그대로 갈아져서 들어간 건가 봐요. 네, 젖소에서 바로 짜갖고 신선한 우유로 그 발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 가까운데 분기에서 인삼을 공급해 와서 발효시켜서. 네. 영주에서 우유를, 분기에서 네. 인삼을. 네. 여기 그냥 다 모여 있네요. 네. 영주 하나를 먹은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인삼 불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인삼이 들어간 건가요? 불고기에 육수랑 야채랑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인삼도 이제 고명으로 올려있어서 인삼 불고기를 해놨는데. 아이고. 이거, 큰 거 드릴까요, 인삼은? 이거 밥이 한 공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이거 보세요. 인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인삼 불고기. 그냥 마시면 안 되는데, 뜨거워. 괜찮아요. 말씀대로 쓰지가 않아요. 달달하네요, 진짜. 인삼은 쓰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삼이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쓴맛이 안 나게끔 하는 것도 저희만의 비법입니다. 비법입니다. 한 끼 뚝딱 바로 간편하게 빠르게 맛나게 드시는 걸로. 그렇죠. 요즘에는 네. 혼자 사는 사람들 밥 해 먹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간편하잖아요. 근데 뿌리만 무성한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생물 복제 기능을 통해서 산삼을 배양시킨 산삼 배양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 산삼 뿌리인가요? 아니에요. 산삼에서 이거 이제 부정근을 갖다가 조직 배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냥 뿌리만 있어도 산삼 하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산삼 자체 느낌이 다 있는 거네요? 예, 99%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먹어요? 이거요, 뭐 이 샐러드 해서 드셔도 되고. 아, 샐러드. 예, 예. 청을 담가도 되고. 아~ 뭐 이게 아침에 이렇게 술 잡수고 오시면 이제 뭐 늘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갈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유 넣고 뭐 우유 넣고 블루베리랑 이렇게 넣고 갈아 드시면 이거 생채는 엄청 좋아요. 많이 든 걸로.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아예 다 뿌리예요. 되게 아삭아삭한데요? 예. 이거 꼭 그냥 막 이렇게 쓴맛만 나는 산삼 같진 않고 뭔가 이렇게 요리에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 그냥 싱싱한 그냥 뿌리 뭔가 음식 같네요. 참 산삼이라면 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이제 싼 값을 해가 여러 사람들이 드실 수 있게끔. 와, 이게 지금 종류가 그냥 여러 가지인데. 뭐야? 하나, 공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이거 뭐 440만 원? 이게 그러면 그 배양근으로만 만드는 건가요? 예. 거기서 좋은 성분만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말 그대로 액기스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아, 그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다 대량으로 우리가 배양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봐요. 진짜 신기하고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한 건 못 찾는 제가 직접 산삼 배양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네. 산삼 배양근 네. 만드는 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엄청 크네요. 네, 굉장히 크죠. 여기는 예. 네. 아, 네. 여기는 이제 산삼을 배양하는 그 조직 배양 시설입니다. 아~ 규모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클 거예요. 예. 진짜 그럴만하네요. 네. 엄청 커요. 국내가 아닌 세계 규모의 생물 반응기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뭐가 동동 떠다녀요. 네네, 이게 요기, 뭐예요? 이게 산삼 배양근입니다. 우와~ 액체가 바로 배양액입니다. 이걸 이제 먹고 이제 배양을 하는 겁니다. 배양기의 특징은 보시면 모터가 있죠. 모터가 네. 있고 안에 칼날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는 믹서기처럼. 아, 이걸 갈아버려요. 아~ 네, 갈면은 이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 자라는 네. 게 이제 또 끊어지고. 네. 아~ 그런 세포들이 다시 자라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갈려진 우리 시드를 네. 본배양기에다가 접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조금 문제되는 것이 우리나라 인삼에 좀 농약이 같은 게 많다. 그래서 그럼 농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복제를 한다 하는 거는 큰 탱크 속에서 무균적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약 같은 건 아예 안 주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농약 없는 인삼은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와서 한번 그걸 해달라 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우리나라 농가하고 혹시 경쟁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삼을 하지 말고 부가가 높은 산삼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부의 공무원에 있을 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산삼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죠. 산삼 배양근은 산삼과 사포닌 분포 패턴이 동일해 산삼과의 유사도가 98.8%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유전적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게 배양 탱크? 네, 바이오 리액터라 그래서 바이오... 생물 반응기라고 합니다. 정식. 생물 반응기요? 예. 엄청 신기한데요. 우와, 이거 저거 같아요. 꼭 그 콩나물 시루 단지. 그렇죠. 가득 차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배양이 한 30일 정도 됐거든요. 네. 예, 저희가 한 45일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45일 만에 자라는 네, 거예요? 네. 45일 만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게 통 여기 가득 차게 돼요? 여기서 이제 때기까지. 조금 더 크는데 무게로 따지면 약 한 300kg? 엄청난 양이 자라네요. 네, 네. 처음에 얼만큼 넣은 게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20kg 정도? 이게 아마 넣을 겁니다. 와, 이게 엄청나게 자라네요. 그렇죠. 네.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네. 우량 자원, 뭔가
뭔가 제일 좋은 우수한 것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또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요. 우리 종자를 보관하고 개대를 하고 배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래서 관계자는 출입 금지다. 네. 하지만 한번, 저는 네. 오늘 관계자입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우와, 아까 그 동동 떠다니는 애들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키우면 요게 되고 얘를 또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또 얘가 된대요. 계속 무한 증식, 계속 자라나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와, 네. 그러면은 삶 중에 가장 좋다는 천종산삼을 이렇게 구매해서 키우게 되면은 네. 이거는 뭐 다시 또 구매할 필요가 없나요? 맞습니다.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희가 그 천종삼삼에서 그걸 뿌리를 다 쓴 게 아니고 네. 쓰고 남은 나머지를 지금 70도, 영하 70도에서 얼려놨거든요. 아. 혹시 여기서 잘못되면 거기서 다시 뿌리를 유도하면 돼요. 아.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 세포를 복제, 배양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식물 세포들이 배양되고 있을까요? 여긴 지금 산삼 배양근뿐만 아니고 각종 열대식물이라든지 관엽식물, 약용식물 등 수십여 가지 식물들을 여기서 조직 배양을 해서 증식 및 복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마입니다. 혹시 그 대마요? 여기 있는 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인 THC 성분이 아예 없는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CBD 성분만 있는 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법적인 대마랑은 다른 네네. 대마라는 거죠? 네, 마약 성분이 없는 의약품으로 아...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대마만 여기서 증식해서 복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희귀 질환인 뇌전증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 환자들에게 쓰이는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학에 뭔가 발전할 수도 있게 네, 의학의 의약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식물이 바로 이 대마가 되겠습니다. 이 대마 말고도 또 혹시 보여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 식물의 세포도 우리가 배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포? 세포를 눈으로 그냥 볼 수가 있나요? 예, 세포는... 와. 여기 보시는 게 식물 세포를 우리가 특정 배지에서 배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개의 세포가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젤리 같은데 아 이게 그러면 세포의 집합체 뭐 이런 건가요? 네, 세포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이 세포 자체로도 우리가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다시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식물의 세포 이런 거예요? 네, 이것은 지금 산삼의 세포입니다. 아, 네, 산삼.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산삼으로 산삼의 세포로 배양근을 만든다거나 네네. 이렇게 아 세포에서부터 식물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다시 증식을 해서 산삼 배양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삼을 생산하는 이 기술 자체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삼 복제하는 기술로 저희가 열대 지역에 있는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다 하더라도 20톤짜리 탱크 안에서 수십억 개의 저희가 면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에 부가가 있는 다른 작물을 갖다가 배양을 한다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 식물 복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적인 면에도 앞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영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곳 영주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사과인데요. 영주는 사과 제1의 주산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맛있는 사과가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사과로 술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술 땡기는데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과로 술을 만든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사과로 어떤 술을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예, 이쪽에 저희 연주와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와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로 만든 와인은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순수한 천연과일을 발효를 통해 만든다고 합니다. 소백산 사과로도 유명한 부사로 와인을 만드는데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품질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포도주나 막 이런 거 말고 사과 와인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예, 저희는 와인이라 그러면 이제 포도로 원료로 했을 때 와인이라 칭하고 아, 예. 나머지 다른 과실을 가지고 와인을 담았을 때에는 앞에다가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 와인은 사과 와인 네. 아니면 뭐 자두 와인은 자두 와인 네. 과실명을 붙여줍니다. 저희는 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사로 만든 애플 사과 와인입니다. 예. 애플 사과 와인 예. 같은 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애플 와인이래요. 예. 네, 이게 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종 부사입니다. 아, 영주가 이 사과의 주산지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주 사과만의 뭔가 특색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일교차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백산이 산지가 되게 높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도가 되게 좋고요.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향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사 품종을 가지고 사과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포도 하면은 뭐 적포도주, 백포도주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사과는 어떤 색깔이 나오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동결 농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 당도에 맞게끔 제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품이 아이스 와인도 이렇게 제조가 되고 그다음에 드라이 와인도 이렇게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농축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색깔은 달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 농축 정도? 예. 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저희가 사과 부사를 입고를 받아서 네. 세척기를 깨끗하게 한번 세척하고 난 다음에 사과 주스를 짜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서 예. 사과를 사과 주스로? 예, 맞습니다. 요 발효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목적 당도만큼 맞춰놓은 주스를 밀어이어서 이쪽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균주를 투입을 합니다. 아, 네. 예, 균주는 다른 말로 효모인데요. 효모를 투입해서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주스에서 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효모의 먹이가 뭐냐면 주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 효모가 당을 먹이로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이라면 저는 이제 빵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예. 보니까 이게 효모들이 당류를 먹고 나면 이제 예. 생기는 부산물이거든요. 똑같이 이게 발효되는 예,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바로 숙성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양은 연간 최대 120톤 규모에 이르고 병으로 따지면 약 16만 병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숙성실의 온도가 1년 내내 10도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 경우는 한 14도에서 16도가 가장 맞아요. 예, 적합한 온도고 이 또 이 사과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계통이다 보니까 10도 미만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그 맛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냥 탱크에 이 술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네. 3개월마다 이 술을 위쪽에서 맑은 술만 저희가 펌프를 이용해서 다른 탱크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은 따로 폐기를 시킵니다. 그럼 그 숙성 기간이? 최소한 저희들이 1년 이상 탱크 숙성 후에 저희가 입병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또 맛을 안 보면 서운하겠죠? 처음 봐요. 이렇게 탱크에서 술이 나오고. 우와! 이야... 전문가인 스냅.
와,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숙성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한 7년 먹은 술입니다. 아까 1년 있다가 이렇게 병에 담는다 그러셨잖아요. 최소한 1년입니다. 아, 최소 1년이요? 네, 저희가 제품이 이제 저희들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입병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먹어볼게요. 깔끔하다. 엄청 깔끔해요. 보통 그 화이트 와인, 뭐 드라이 와인 하면은 떫은 맛을 좀 느끼게 되는데 드라이 와인인데 떫은 맛이 없이 상쾌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원료 자체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는 조금 이제 사과산이 많다 보니까 후레시한 느낌이 강합니다. 요 사과 와인을 증류를 해서 브랜디도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디요? 예. 사과 브랜디라면은 이거는 못 참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랜디. 예. 브랜디도 한번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45도짜리 브랜디를 이렇게 주십시오. 이게 사과 브랜디래요. 이게 브랜디 하면은 또 이렇게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탁 타들어가는 역시 브랜디는 이 맛인데 사과라 그런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예, 맛이. 이게 사과 그 다른 브랜디도 역시 물론 이렇게 탁 타들어가는 맛이 있지만 약간 좀 사과로 만든 브랜디는 좀 깔끔한 맛이 있네요. 조금 더 달콤하게 당도가 남은 아이스 와인. 네. 이게 아이스 와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꼭 차게 먹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이거 아이스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원래 이게 독일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네. 독일에서 이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부가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실을 수확을 하지 않고 네. 겨울 내내 그냥 방치를 해뒀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포도밭에 갔는데 그 포도밭에 수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금포도처럼 언 상태의 포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네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한 개 따가지고 하나를 입에 넣어봤는데 이게 수분이 쪽 빠지고 나니까 엄청 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 상태의 과실을 짜서 만든 와인이 바로 아이스 와인의 유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농축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기계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냉동고에 마이너스 35도까지 떨어진 냉동고에서 동결을 시켰다가 네. 그 즙을 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짰는 즙을 동결을 시켜서 수분만 따로 제거를 하게 되면 고 당도의 농도가 진한 달콤한 그런 주스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 당도에서 그렇게 효모를 투입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이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와인이 조금 더 당도가 높은 예. 거네요. 굉장히 달아요. 예, 꿀 같습니다. 예, 꿀, 예, 맞아요. 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꿀을 탔나 싶을 정도의 단맛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 사과 와인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예, 일단은 저희가 동결 농축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수율이 많이 적습니다. 수율이 좋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이게 원가가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좀 접하기가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량 생산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와이너리에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와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게 느낌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더 대중화되는 그런 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했던 영주 여행 어떠셨나요? 산삼 배양근부터 사과 와인 그리고 브랜디까지 저는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취하고 약간 알딸딸한 기분인데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상북도 영주에 한번 방문하셔서 다양한 먹거리들과 재미난 볼거리들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하고 맛있고 행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